작업들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. 관심 있으시면 또 갤러리에 관장님을 찾아주셔서 잠깐 협상을 하시는 걸로. 다음 곡은 산책의 간격이라는 곡입니다. 이 곡을 역시 이제 사랑하지만 어떤 간격이 필요하다는 그거에 대한, 이걸 왜 쓰게 됐냐면 제가 2012년 그때 이태원을 자주 다니면서 춤에 좀 빠지게 된 적이 있었어요. 그때 You Know I Love You를 항상 불러서 제발 날 떠나지마 막 이제 이런 처절한 발라드들을 막 부르고 있을 때 한 줄기 빛같이 이태원이라는 동네가 나타났고 춤을 추러 다녔고 그때 가사는 이렇게 바뀌었죠. 자꾸만 눈이 마주쳐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춤이라는 간격이 굉장히 사람이랑 되게 가까운 간격이잖아요.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. 약 한 6년 만에. 그래서 그 가까운 관계가 주는 그 숨막힘 또는 그 안 어울린다 이런 것 같지. 아무튼 그래서 이걸 노래로 푸는 게 이제 산책의 간격, 너와 나는 적당한 간격이 되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말해주고 싶지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돌려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. 목소리가 훌륭했죠? 그 제가 흥분을 좀 잘해서 흥분을 굉장히 잘해요. 그래서 그 흥분은 표정이 잘 드러나거든요. 제가 찍은 영상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. 충격적이어가지고. 그래서 가다듬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잘 안 돼서 손가락이라도 틀려보지 않자 이런. 근데 분명히 또 한 두 번 틀릴 겁니다. 거기 기대해 주시고요. 근데 로고가 너무 많이 깎인 것 같아서 조금만 눌러줘요. 속삭임까지
아직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곁에 있어줄래요.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. 전소영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